12일이구나. 롤링월과 함께하는 단독 공연에서 인사드리게 된 정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 공연은 각각 45분으로 이루어진 1부와 2부, 그리고 그 사이 10분의 인터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이 좀 풀렸죠? 풀려가는 날보다 조금 더 따뜻한 공연 도전해봅시다. 낡은 괴담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일어나기 싫은 때, 잠들면 그대로 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 만든 곡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크랙이라는 영어 가사의 곡입니다. 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너무 기뻐요. 말이 안 돼요. 네, 발매되지 않은 신곡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랙입니다. 아, 싫어.
아주 아주 많이 낡았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아깝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모두 비워서 텅 빈 방을 바라보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고 모두 깨워서 텅 빈 눈을 바라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있었더라 이대로 버리기 슬프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크랙과 험을 들려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는 작년에 만들어진 신곡이고요. 하나는 올해 만들어진 신곡입니다. 크랙이란 방금 들려드린 영어 가사의 노래는 이별을 경험하여 건강한 이별이란 뭘까? 왜 가끔은 이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까? 나는 무얼 바라기에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만들게 된 곡이었고 허물은 새해에 들어서 방 정리하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 내지는 또 다른 만남들을 기획하며 연말을 마무리 지었다면 네, 비워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였죠, 스스로가. 덜어내고, 비워내고, 허물을 벗어내며 올해를 준비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어떤 흐름에 연관지은 곡을 두 곡을 연다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근황? 파마를 했는데요.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자주 가는 언니가 진짜 특이해요. 그래서 파마가 얼마나 비용한지 아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말아주면서.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파마약은 먹으면 죽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마하는데 약이야 뭐 한두 개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세네 개 쓰잖아요. 말 때마다 이것도 먹으면 죽고 얘도 먹으면 죽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엄청 위험한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감성과 함께 약간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주방에 가라고 하잖아요. 무기가 제일 많으니까. 길거리에서 패싸움이 나면 미용실을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런 근황이 있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귀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연가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랑에 관한 노래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신 차려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사랑일 때가 많더라고요. 아픈 사람 곁에 남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 나도 돌보지 못하는데 그를 쳐다보는 것, 뭐 이런 것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입니다. 지났다고? 어머나. 근황, 두 번째 근황. 기타를 샀는데요. 잠시만요. 기타를 새로 샀는데요. 아, 깁슨이라는 친구고요. 깁슨 인기 기타 종류.
예전에 고등학생 때 친구가 깁슨 일렉 기타를 사고 저한테 깁슨은 초콜릿 냄새가 나 이러면서 기타에서 막 자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뭐 좀 좋은 거 샀다고 졸라 연한 떠네 이러고 속으로 뭐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초콜릿 냄새가 나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타 얘기만 하면 입꼬리가 막 아파요. 네. 그래서 사고 싶은 기타를 샀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집이나 차를 사는 기분이나 혹은 친구가 막 좋은 일 있을 때 멋진 전자제품 사주는 기분은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망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아 그리고 이전에 쳤던 기타는 끝까지 정이 안 들어서 바로 팔아버렸는데 사가시는 분이 정훈님 기타가 맞나요? 이랬대요. 제가 누굴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팔았거든요. 누가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순히 자수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고 있어요. 만나면 반가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들려드릴 이와마트라는 곡에도 그 무거운 기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무거웠어요. 이와마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기타는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약간 운동할 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왼쪽 어깨가 내려가 있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타는 가장 무거운 케이스에 넣어서 메고 다녀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막 업고 뛰라고 해도 뛸 수 있고요. 막 등에 얹고 팔굽혀펴기 시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에 빠진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고, 막 이렇게 공연 다 끝나고 집에 있는 기타 케이스 한 번 넣어줄 때 나랑 얘만 들리게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말 걸어주고. 그런지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막 무생물이랑 말을 왜 해요. 근데 그런 마음에 들고 하더라고요. 아, 운명처럼 그리고 만나기도 했어요. 새로 살 기타는 뭐가 좋을까 하면서 추천받던 중에 이게 너무 소리도 생김새도 그냥 모든 게 내 스타일이다 했더니 실제로 메모리 하나가 그 전날 딱 올라온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과했죠. 세상엔 그렇게 아다리가 맞는 우연이란 것도 존재한다고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됐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외로움이라는 곡입니다.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그러니까 기타랑 말도 나누고 하겠죠. 그리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를 좋아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두 곡을 더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한 곡만 남아 있었거든요. 상관 없으실까요? 좋아요. 외로움이라는 곡 들려드렸고, 이어서 아직 제목이 없는 11월 무제곡을 불러보려 합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후 만든 곡이고요. 저번 주에 참사 100일을 맞이하여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태원에서 함께 공연하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 그때 받았던 사랑과 기억하려 노력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목이 없는 무제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
이제 정말로 일부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0분의 인터미션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혹시나 잠시 공연장 밖을 나갔다 오시거나 화장실에 가시거나 하실 경우 줄 맞춰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야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내 모든 밤을 전부 내어놓고 어두운 눈짓 속에 젖어 난 춤을 추고 기운 머리맡에 다시 손을 흔들어 내가 보고 싶은 밤이야. 이렇게 너를 보고 싶은 밤.